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레벨 1에서는 윤리랑 포트폴리오 가르치고 있고요. 레벨 2에서는 윤리랑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두 과목 가르치고 있고, 3로 가시면 아마 3차까지 저희랑 많이 같이 하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과목 중에 5과목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마 3차에서는 거의 3분의 1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일단 소개에 앞서서 저는 현재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한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째 들어가네요. 그래서 2012년에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 4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이제 합격 전에 설명의 내용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면, 올해,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학원이 세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리딩하는 회사였고, 강의를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원이 비슷한 협회 학원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와우패스가 있었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학원이 네 군데가 더 들어왔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수강생들분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다 설명 들어보시고, 오리엔테이션 다 보세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들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이즈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설명회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거를 얘기해드리면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올해는 그냥 조금 더 제 얘기를 많이 더 들려드리고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책자는 어차피 읽어보면 다 내용은 아실 거고, 다른 학원에서도 설명이 하면 어차피 어떤 섹터에서 누가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합격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 물론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얘기는 하니까요. 저는 조금 더 솔직한 얘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설명의 동영상을 보니까 저희 선배분이 장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실망했던 게, 전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피드백을 봐서 올해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합격했던 경험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베네핏이 나오는지,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나와줘야 되는지잖아요. 첫 번째로 궁금하실 것 같고, 만약에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 efficiency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쉽게 잘해서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래도 일단 간략하게, 브리프하게는 대략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요. 금융위기 전이죠. 헤지펀드 매니저들 전 세계적으로 해서 탑 20를 나열했을 때 연봉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앞에 남자분, 연봉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세요?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본인의 개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2, 3억 정도? 뒤에 여자분 계시네요. 내 남자친구는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연봉을 말씀해주시는데요. 헤지펀드 탑 20이에요,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잘 어울리시네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2007년도 기준으로요. 헤지펀드 탑 20이, 탑 10이죠. 탑 15 안에 들어간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이 1조 원이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로 이게 절반 정도 삭감이 돼서 4,500억이었고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살짝 회복이 되죠. 미국에서 돈을 워낙 많이 불어서. 그래서 회복된 연봉이 탑 30까지가 다 1조 원이 넘었어요. 굉장한 연봉이죠. 1조 원이면 사실은 지금 금리 상황에서 연간 이자 소득만 2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떨어지는 돈이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나랑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그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따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CFA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FA는 1963년도부터 처음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40년, 50년 정도 됐나요? 예,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전에 CFA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이 자격증이 어떤 배경으로 탄생이 되는지가 조금 명확해지거든요.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혹시 대학생분 계세요? 대학생분 얼마 되세요? 대학생분 얼마 안 되네요. 직장인분. 직장인분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월가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1963년도에 자격증 과정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914년도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세계사적으로? 네, 세계 1차 대전 맞습니다. 월드워 1이죠.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때 20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1929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세계 대공황 맞아요. Great Depression. 세계 대공황이 벌어지죠. 이때가 이 사람이 35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1939년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대공황. 예, 2차 대공황이라네요.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죠. 이때가 45이었고요. 그 다음에 1954년도 이때 주가 지수가 이때 Great Depression 때 400포인트인 다우존스 지수가 34포인트까지 열토막이 나거든요. 이 34포인트던 다우존스 지수가 이때 회복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이 사람이 60살 때거든요. 자, 20살 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리고 35, 이때 막 결혼하고 아기 낳고 막 기를 때잖아요. 이때가 Great Depression이었어요. 실업자가 난립했고요. 그 다음에 45살 때 세계 2차 대전이 터졌고 60살 은퇴하니까 주가지수가 20살 때 그때 있었던 주가지수로 회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데. 자, 반대로 워렌 버핏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워렌 버핏 혹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아신 분 있으세요? 워렌 버핏은 딱 이때 태어나요. 1930년대 주가 지수가 40포인트이던 때 태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24살이 됐을 때 주가가 10배가 뛰죠. 이 사람이 누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투자를 해서 잘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뛰어났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이 워낙 호황이었어요. 10배가 튀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주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14년도 15년조죠. 17,000포인트까지 지금 다우존스 확인해보니까 17,000포인트라고요. 더더라고요. 400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반대로 벤자민 그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1933년도에 Security Analysis라는 혹시 책 들어보셨나요? Security Analysis 1933년도 워렌 버핏이 이 책을 보고서 20번 이상 책을 읽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책을 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63년도에 물론 1947년도에 협회를 만들었는데 1963년도에 처음으로 재무 분야에서 금융 분야에서 그리고 적어도 투자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과목을 갖추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기타 경제학이라든가 등의 과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수립을 해서 시험을 보기 시작한 게 1963년대요. 그럼 반증을 해볼게요.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CFA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를 배웠던 벤자민 그라함 밑에서 투자를 배웠어요. 월가에서 워렌 버핏 다 아시겠지만 왓튼스쿨 나오고 콜롬비아에서 석사 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벤자민 그라함을 만나서 가치투자, 멜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를 자기가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CFA의 역사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맞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맞아요. 정확해요.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쪽으로 커리어 쌓으시면 돼요. 굳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뿌리 근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투자를 잘하는, 최고로 잘한다는 오바마라네요. 죄송합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그 사람이 누구한테 투자를 배웠다고요? 네, CFA를 만드신 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면요. 이 자격증의 뿌리는 투자를 잘하는 그리고 적어도 금융 분야, 재무 분야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프랙티컬하게 개발을 한 과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계속해서 이어져 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서 와서 보도록 합시다. 제 입장에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왜 시작했냐면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제 과거 얘기를 좀 간단히 할게요. 저는 충남대학교를 나왔어요.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저희 학교를 아시겠지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티어에 랭크된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중위권 학교죠. 그리고 지방에서 국립대학교로 있는 학교고요.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은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홍진호 아시죠? 요즘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제가 같은 게임방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연습생이었어요. 그분이 데뷔하기 전에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그분이 데뷔를 하신 거고 저는 데뷔를 못 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놀았었어요. 어쨌든 간에 애니웨이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군대도 가고, 이라크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가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유학을 갔다 오시거나 교환학생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동양 남자분이 취급을 받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소수민족 취급하는 거랑 똑같아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나 필리핀에서 오신 그 노동자분들 취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왜냐면 영어도 못하고 난뭐 잘하는 것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 애들처럼 운동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취직은 하고 싶고,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서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추천해줬던 게 액츄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 계리사? 네, 보험 계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7단계인가 열몇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계속 시험을 보세요. 그분들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요. 그거는 책을 딱 피는 순간 내가 이거랑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번에 알수 있어요. 영어도 있지 않고요. 희한한 기호들이 굉장히 책 가득히 빼곡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싶어 접었고, 그 다음으로 추천해준 자격증이 저한테 CFL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직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금융사에 취직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학위에 있어서의 어떤 컴플렉스를 자격증으로 저는 극복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따가 결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Anyway, 그래서 1차는 저는 재수를 했어요. 워낙 공부에 대한 그런 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1차는 재수를 했고, 2차는 다행히 한 번에 붙었는데, 3차는 한번 재수를 해가지고 총 4년 만에 마감을 했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겠지만, 굉장히 빨리 마감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3차도 다섯 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제가 강의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4년째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여기 분명히 나오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마무리하고 바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그 형한테 물었을 때, 선배한테, 이게 최고 자격증이 맞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답을 얻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두 가지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고의 자격증은 맞아요. 근데 그 섹터가 한정돼 있어요. 투자, 금융 분야 쪽에선 최고의 자격증이 맞아요. 따로 올 자격증이 없어요. 뭐 CPA도 있다 그러고 뭣도 있다 그러고 CMA, CAIA, FRM 굉장히 많잖아요. 금융투자 분석사 뭐 난립하고 있어요. 하지만 CFA가 그냥 짱이에요. 있으면은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죄송해요, 있으신 분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쓰지도 않아요, 그 이력서에다가. 어찌됐건 간에 있으면 이게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프리패스가 될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만큼 레코그니션을 얻고 있는 자격증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2만 명의 합격자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 매년 똑같은 날짜에 하루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치는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물론 토익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죠. 어쨌든 간에 금융 분야에서는 그렇게 레코그니션을 갖고 있고요. 제가 뉴욕에서 시험을 두번 봤는데, 시험 날이 되면은 뉴욕의 4성급 밑으로 내려가는 호텔이 제가 3성급이죠. 3성급 밑으로 내려가는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위죠. 3성급 위로 올라간 호텔이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0개가 다 예약돼요. 전 호텔이 다 예약이 되고,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있는 모든 컨퍼런스 룸이 다 예약이 돼요. 시험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 전에는 시험 호텔 주변으로 수험생들이 줄을 뱅뱅뱅 둘러싸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날은 호텔을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책에 찾아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잠깐만 지금 좀 보도록 하면요, 이거 페이지 한 잠깐만 그냥 제가 나올 때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5페이지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네, 25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표 1-1 BSFA 국가별 charterholders 인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한국이 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200명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조금 옛날 자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12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폴이 3000이에요. 홍콩이 5000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거보다는 잘 살잖아요. 물론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될까요? 물론 이런 단순한 해답 말고 1000명이 넘었으니까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상대적인 비중을 봐야 되니까 모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한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통계치를 가져와서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FRM에 있는 사람이 0.55%래요. 국내 금융인력 중에서. 그리고 AICPA, USCPA죠. 미국 회계사가 0.31%고 CFA가 0.15%래요. 0.00%라는 거는 만 명 중에 몇 프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명 중에 15명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 걸로 한 명꼴로 있다는 자격증이니까 일단 상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제껴놓고 나머지 기타 나라들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 금융업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럼 최고의 자격증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되게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청혼의 꿈을 품고 오세요. 거의 예전에 사시의 그런 포스를 이렇게 느끼시려고 청혼의 꿈을 품고서 저한테 하신 질문이 이거라면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거라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이걸 하신다고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아이언맨 수트 입듯이 그런 자격증을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한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커리어랑 이거랑은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보완제는 될 수가 있거든요. 서플먼트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 어떤 리퀘어먼트로 들어가서 내가 그 다음에 커리어를 밟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학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라면 마치 이것만 있으면 취업도 잘하고 마치 이것만 있으면은 커리어가 뻗어나갈 것 같고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원하는 섹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자격증을 한 이후에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커리어를 밟아가세요. 하지만 기회는 주어질 수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자격증이 망가지고 주변에서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 처음에 토익 시험 봤을 때 물론 여기 저보다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토익 처음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제가 560점 맞았거든요. 웃으시는 분도 있네요. 네, 그 점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서 제가 취업을 하기까지 원서를 170개를 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때 제가 스펙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저 주립대 나왔거든요. 뉴욕에서. 그래서 학점이 4.0 만점에 3.96이었어요. 4.5 만점에 4.41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 A예요. 그리고 A-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CFA가 2차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USCPA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라크도 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턴 경력이 제가 회계법인 전략 컨설팅 탑티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히 얘기해서 MBB라고 하죠. 맥킨지, 베인, BCG 그 바로 밑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리서치에서 인턴 경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까지 냈던 원서가 170개였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 유리벽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anyway 그러면서 국내사는 그랬는데 반대로 외사인 경우에는요. 어떠냐면 저 골드만삭스 빼고서 인터뷰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에서도 인터뷰 봤었고요. JP모건에서 인터뷰 봤었고요. 백오피스 말고 리서치에서 봤었거든요. 아이비도 봤었고 그 다음에 노무라에서 봤었고 그러니까 탑티어 안에서요. 골드만삭스 빼고 골드만삭스는 진짜 워낙 힘들더라고요. 골드만삭스 빼고는 인터뷰 다 봤었었고 국내 증권사 리서치로 따졌을 때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5년 이상 하신 베스트 애널리스트 두 분한테 다 오퍼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건 정말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땄다고 본인의 커리어가 쭉 뻗어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트가 아닌데 분명히 기회는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조차도 간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기회조차도 너무나 간절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잡고 싶었고 다행히 저는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강의한 것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격증을 딴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그 대전에 가면은 안철수, 옛날에 안철수 원장님이 거기에 계셨었죠. 기술경영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재무제표 분석 실무 강의도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이력서 낼 때도 큰 가정 없었어요. 그냥 CFA고 USCPA니까 그냥 회계법인 근무하고 그냥 하라고. 크레덴셜 따로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냥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파워풀해요. 뭐 옛날에 어떤 분들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CFA만 있으면 지방에서 정교수는 아니더라도 부교수 정도로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기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본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본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이거를 따서 저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저쪽을 가야 돼. 난 그리고 원주에서 저쪽에서 일을 할 거야. 난 저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난 저 일을 반드시 할 거야. 그런데 CFA가 있으면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CFA를 달고 날아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는 분명히 아시겠죠? 내가 이걸 따고 저걸 해야지가 아니라 저걸 해야 되는데 나는 저 정도를 할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자격증을 시작해야지 그게 맞는 어프로치고 그래야지 본인이 4년, 이거 3년 안에 끝내시는 분 정말 희귀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3차까지 가면 왜 그런지 너무나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제가 3차 강의를 제일 많이 하니까 3차생들 수가 그 컨설팅이 아니라 카운슬을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3차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공부한 기간이 벌써 다 2년,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시작할 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뭐 결혼 문제도 여자분들은 결혼 문제도 있을 거고 남자분들은 육아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이 다 반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렇게 힘들어할 때 본인이 내가 저기 갈 건데 이 정도는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따서 내가 저거 해볼까? 라고 하면은 3차 정도 되면 알아요. 이걸 딴다고 내가 저걸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럼 얼마나 그때 비참해요. 이걸 따도 저걸 못한다고 알면요. 그때 이 자격증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하기 전에요. 제가 항상 학생들이 오면 1차 학생들 오면 제가 먼저 물어봐요.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고요. 왜 그걸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거를 할 만큼 의지가 있는지 세 가지를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꼭 수립해가지고 자격증을 시작하세요.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나는 워낙 똑똑하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러지 않고 본인이 계속 어떤 자기가 계속 empowerment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나를 encourage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걸 스텝스톤으로 밟아야 되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반대로 또 하나 요즘에 개런티 되는 거를 찾아보라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개런티 되는 게 어디 있는지 개런티 되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서울대 취업지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섹터나 업종이나 직업에 대한 취업지수가 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행정고시. 그거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걸 원하시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행시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밑에 사시부터 해서 사시 없잖아요. 전체 존폐 여부가 뭐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진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을 갖고 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CFA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자격증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경 설명은 이렇고요. 과목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지 30페이지, 3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책. 저는 설명을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 다들 심각해지고 우울해지셔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시나 봐요. 특이한 매력을 가졌죠. 30페이지, 31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31페이지 가보면요.
CFA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한글로 써져 있는 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다고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아세요. 아시겠죠? 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1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31페이지 가보시면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왜? 워렌 버핏, 당연히 벤자민 그람, 당연히 월스트리트에서 가치 투자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 주식방송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와가지고 3번 오르면 4번 내려갈 거고 그거 아시잖아요. 뭐 15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17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뭐 손절을 하시고 우린 손절이 없어요. 왜 손절을 해요? 싸면 사야지.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달라서 아침 주식방송을 생각하고 오셨으면 그것도 개념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을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한다고 하죠. 기술적 분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통계 어떤 기술적인 분석 요인으로 해서 3번 오르면 한 번이 떨어지고 15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나가면 올라가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우린 펀더멘털을 봐요. 펀더멘털이라는 건 이 회사의 기업의 기초 체력을 본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라는 건 이 회사가 진짜 이득을 내고 있는지, 이득은 성장하고 있는지, 재무제표의 어떤 재무 안전성은 굉장히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 바이사이드가 굉장히 많고요. 설명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5%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C레벨이 조금 많아요. CFO, 저도 얼마 전에 벤처캐피탈에서, 벤처캐피탈이 아니죠. 천억 원 정도 되는 VC가 아니죠. 벤처에서 C레벨 오퍼를 한번 받았었어요. 경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C레벨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C레벨로 가려면요. 알잖아요. 덕지덕지 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위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니즈가 외국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그 세 개를 합치면은 얼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 세 개가 맨 섹터고요. 나머지 섹터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있으면은 본인이 커리어를 뻗어나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목 구성을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냐. 4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과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특화된 자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채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쓰는 거니까 Derivative, 파생상품, Alternative, 대체투자상품 이 네 가지 상품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평가하고 살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려면은 이 상품들 말고 주변 여건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회계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학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거시 변수, 미시 변수 분석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즘 통계적 분석 다 돌리잖아요. 모델 돌리니까 퀀트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기업 단에서 재무를 봐야 되니까 Corporate Finance 재무관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Portfolio Management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Ethics 다른 과목에는 없는, 다른 시험에는 없는 특이한 윤리 과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 과목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레벨 1을 하시게 되면은 포커스를 맞추시게 될 거냐면요. 여기. 툴 과목이 아마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시게 될 거예요. 회계라는 거는 어쨌든 기업을 알아야지 이 기업을 살지 말지를 분석하고 M&A를 할지 말지를 분석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 아니겠어요? 회계 과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퀀트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포커스가 옮겨가는 거예요. 각 개별적인 상품들을요. 레벨 2에서는 밸리에이션 하게 돼요. 하나하나를 가치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죠?
이 상품을 살지 말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M&A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지를 평가하게 될 거잖아요. 아까 다시 처음에 맨 처음에 인트로로 돌아가서 왜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들은 디시즌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이 시켜준 일을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페이를 주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디시즌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the only one이에요. 이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봉을 벌어가고, 그랬을 때 CFA 커리큘럼 자체는 내가 분석한 툴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품을 밸류에이션해서 그 다음에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이 과목 말고도 execution이라는 테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execution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주식을 트레이딩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잘했는지를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하고 주식 구성을 한 거를 리밸런싱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시면요, 의사결정에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매니저 입장에서 의사결정할 때, 그리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VC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무와 관련된 금융 쪽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의사결정 과정의 플로우대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도요, 비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레벨 2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레벨 3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셔도 사실은 전혀 무방하세요. 그래서 과목 구성은요, 42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목 구성을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이 자격증을요 한다 만다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의사결정, 즉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고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를 결정할 때 저는 분명히 코스트 베네핏 컨시더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률 분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 단에서는 하셔야 돼요. 코스트 베네핏 컨시더레이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요 저한테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뷰를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비용은요 시간이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일단 2.5년에서 3.5년은 깔고 들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레벨 1, 레벨 2 합격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레벨 3까지 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레벨 1, 2까지 합격을 해도 이력서에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어떤 베네핏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이력서는요, 여러분들 외국계 이력서는 아시겠지만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냥 쓰면 돼요. 내가 요리 좋아하면 요리 좋아한다고 써도 돼요. 저도 이력서에 요리 좋아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3까지 합격을 하면 그건 진짜 내가 차터를 받은 거잖아요.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를 할 시간에 이거를 2.5년에서 3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처럼 7년, 8년 하시는 분들 저 주변에 봤거든요.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합격률 말씀드리면은 높은 줄 알고 오셨겠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 비용이 들어가죠. 예, 분명히 비용적인 면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는 가장 리스키한 게, 여기서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중간에 혹시 내가 드랍하면 어떻게 되지? 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네핏은 이거를 좀 설명을, 베네핏도 좀 나열을 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네핏도 일단 가장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커리어적인 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적인 면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연봉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섹터로의 어떤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내재된 가치, 내가 이걸 하면서 얻은 무형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intangible한 value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요. 일단 시간에 대해서는요.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줄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걸 아직 하기로 결정을 못했다면요. 본인이 이거를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타임라인을 반드시 잡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것 말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냥 그걸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은 제가 한 학기 정도, 두 학기 정도까지는요. 저도 그랬고 휴학을 하고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뭐 그냥 하는 인턴 정도도 괜찮으면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 굳이 사회에 굳이 그렇게 미친 듯이 빨리 발을 담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요즘 누가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냥 뽑아주면 감사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선택을 했어요. 풀타임 오퍼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격증 때문에 그 풀타임 오퍼를 거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은 전 직장 다니라 그래요. 직장 그냥 다니세요. 다니면서 이거는 충분 조건이지 제가 필수 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게 맞으면요. 직장 다니시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미뤄뒀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땐 본인이 조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적인 가치는요. 본인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놓고서 선택을 하고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비용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 비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만원, 60만원 재수하면요. 그거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비싸요. 학원비도 비싸잖아요. 비용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비교할 때 MBA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MBA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베네핏이랑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으니까요.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페이지 34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일단 CFA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칩시다. 그러지 않을까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 다음에 학원 풀타임으로 다 땡기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CPA 한 대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괌을 가야 되니까요. 하와이를 가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한국에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CPA 하와이나 괌으로 다 시험 보러 가거든요. 정말 죽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와이나 괌 가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한국에서 신혼여행 아니면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요. 정말 불쌍해요. 비행기에서 책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옷도 좀 다르고 우리는 추린 입고 가고 그 사람들은 예쁜 옷 입고 가고 그리고 가서 떨어지면은 정말 괌 바다에 빠져 죽고 싶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시험 보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동지들이 많죠. 그리고 바다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빠져 죽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을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MBA랑 연봉 비교를 좀 해볼게요. MBA가요. 자, 34페이지 맨 밑에 테이블이 있는데 맨 위에는 CFA and no MBA degree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MBA in finance and no CFA예요. 그러니까 재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finance에서 MBA를 한 것 같아요. 물론 MBA마다 편차는 커요. 알아요. MBA가 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고려하고서라도 대략 한 9,000불 정도.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3년도에 나온 자료거든요.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9,000불 정도 많거든요. 0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10년 이상 벌어지게 되면요. 한 2만 불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CFA랑 MBA랑 있으면 가장 파워풀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이유를 제가 오랫 정도 일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CFA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레벨 1, 2까지는 학생 때 볼 수 있어요.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분명히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특이한 케이스를 빼게 되면 그럼 직장 다니면서 레벨 1, 레벨 2, 3를 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똑똑하던가 성실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직장 다니죠.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아마 외부 활동도 많을 거예요. 불가피한 결혼식이라든가 회사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액티비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거를 2년에서 3년 정도 정말 꾸준히 공부했다라는 건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정말 성실하던가 아니면 정말 똑똑하던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합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결론적으로 원래부터 성공할 애들이었던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니까 그냥 더잘 나간 것뿐이에요. 뭐 NBA도 마찬가지죠. NBA도 마찬가지인데 NBA는 뭐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긴 해. 어쨌든 제가 의사결정을 할때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NBA는 제가 당시에 코스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이었어요. 콜롬비아나 스턴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3억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냐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야 돼요. 하루에 300, 하루에 30만 원인가요? 하루에 30만 원을 써야 돼요. 하루에 30만 원인가요? 30만 원이죠? 하루에 30만 원을 써야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나는 그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1,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비용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 MBA를 할돈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라고 그때 저는 의사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요, MBA를 안 가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고, 난 MBA 안갈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코스트를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큼 뽑아낼 수 있다는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반드시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계산. 제가 이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시작을 하시면 설명드릴게요. 시간적인 거를 왜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요, 리스크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중간에 드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농담한 게 아니라 합격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을 어디 보면 나오냐면요. 페이지 49페이지 가보세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얘기를 잘안 해드렸는데 최근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해드려요. 끝까지 할게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면 정말 너무나 피곤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유는요. 레벨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레벨 2부터는 6월 시험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6월 시험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봐요. 그러니까 5월 말 시험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마지막 가면 정신 있겠어요. 1년에 한번 보는 건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5월 말에 시험을 보면은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은 솔직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말 지나서 1월달 신년에 2월달에 설이 껴 있어요. 구정 있죠. 그다음에 3월달부터 아시겠지만 벚꽃이 미친 듯이 펴요. 굉장히 큰 변수예요. 지금 웃으시지만 여성분들 그때 가면은 어떤 일들 벌어지는지 알죠? 호르몬이 약간 변하잖아요. 그때 당시로 가면. 그리고 남자분들은 호르몬은 변하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나도 변해줘야 돼요. 그때는. 3월달, 4월달, 5월달로 가면요. 내가 안 변하더라도 누군가 변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주말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가 시간 계산하는 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나중에 자 과정 들어간 말씀 드릴게요. 주말에는 풀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최소한도로 2년은 이어져야 돼요. 최소한도로 이 말씀입니다. 최소한도로 2년. 그런 사람 많이 없다고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합격률 계산해 볼게요. 자, 레벨원 합격률 보면은요. 코리아 기준이에요. 중간 테이블 보면 돼요. 348페이지. 코리아. 2014년도 29에서 30%, 레벨 2 29에서 31%, 레벨 3 28에서 29%.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 죄송해요. 여긴 떨어지고 여긴 합격하겠네.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 개를 곱해야지 최종 합격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개 곱하면 2% 나오거든요. 그럼 싹 바뀌죠. 여기 다 날라가고요. 여기 2분이랑 2분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50명이라 치면 여기 2분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아,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레벨 3 보세요. 레벨 3까지 올라갈 정도면 똑똑하신 분들이죠. 28에서 29%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합격을 했을 때 이거를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해. 그럼 그것만큼 더 좋은 지표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좋은 지표잖아요. 취업에 있어서, 이직에 있어서. 얘가 그만큼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만약에 직장 생활에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 좋은 지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얘가 그런 건 나중에 입사하면 배우면 돼요. 솔직히 알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할 정도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보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요. 본인이 그 면수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5월달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결혼식 때문에, 그 다음 뭐 때문에, 뭐 벚꽃놀이 때문에, 그리고 봄 되면 바람 쐬러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종로잖아요. 청계천 가야 된다. 지금 작년에는 뭐 학원이 여의도 있었으니까 여의도 벚꽃축제 정말 미친 듯이 그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꾹 참고 토요일 일요일을 다 빼가면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을 내팽겨치고 나와서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리스크를 공부를 안 하시고 공부를 하니까 3차까지 가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 커리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지를 갖고서 내가 이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이거를 마무리, 이 힘든 생활을 빨리 끝내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이걸 버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른데 말씀드리면 뭐 다른 선배, 다른 어떤 뭐 다른 카운슬링, 뭐 학원에 말은 듣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면 좋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나중에요 본인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의 삶도 힘들어요. 가족의 삶도 힘들고 저는 결혼 안 했지만 너무나 싱글이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3, 4, 5월 달에 아기랑 5월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애기랑 못 놀아주고 나와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도 3년이잖아요. 애 어릴 때 3년이에요. 얼마나 심적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거 내가 이겨내고서 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또는요. 와이프랑 쇼 뽑을 수 있겠죠. 내가 3년은 미친 듯이 할게. 대신에 앞으로 27년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테니까 네가 3년만 이 아이를 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딜을 치던지 어쨌든 그거를 사전에 정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에요. 3차까지 하셔야 돼요. 리스크는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왕 하시면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실 거면요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유는요 레벨 1 요즘 대학생들 다 있어요. 금융권에 웬만큼 몰려는 학생들은. 그리고요 레벨 2,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시험 2차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만 가지고는 대학생이랑 나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경력 빼고는. 그 느낌이 이해되세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 볼 때 MS 인터뷰였어요. MS가 아니네요. MS였죠. 아, JP였네요. JPM 인터뷰를 볼 때 그 애널리스트 분이 저한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왜 3차도 아닌데 이런 걸 여기다가 써놓냐고, 2차라고 다 헷갈리게 써놓는 거냐고. 물론 그분이 어그레시브 하신 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정부 부처의 자격증 관련 규정을 보면요 3차까지 있어야지 그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원이 삼성 금융계열사 다섯 곳에 모두 다 강의를 들어가요. 저희 학원만 들어가요. 다른 학원들 못 들어가는데 저희 학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잘 내부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도 자격증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데 물론 계열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일 잘 주는 데는 삼성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이니시에이트 하거나 또는 승진하려면요 그 자격증이 필요해요. 이 자격증이 주는 가산점이 변호사랑 똑같은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죠. 떨어지면은 그런 베네핏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3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이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우리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베네핏적인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너무나 좋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커리어나 연봉적인 거, 연봉 여기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CFA 따고서 주저앉는 분들도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간다고 다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 가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CFA 따가지고요. 너무나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존재해서 편차가 커요.
단 편차를 줄수 있어요. 그걸 레버리지라 그러죠. 파이낸스에서는요. 레버리지를 줄 수는 있어요. 레버리지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게 널빤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이렇게 갈수록 요 편차가 커지겠죠? 내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게 레버리지예요. 내가 레버리지를 내 커리어에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본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내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안빈낙도 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편안히 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하시면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그냥 그대로 따고서 편안히 그냥 그분은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조금 더 나의 커리어에 욕심이 있으시고 나의 자에서 욕심이 있으시고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죠. 제 친구가 지금 골드만삭스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가 CFA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서 네트워킹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따는 건요, 내가 이걸 통해서 공부, 예, 네,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저 공부 안 썼잖아요. 공부 물론 있어요. 너무 좋죠. 커리큘럼도. 하지만 공부 말고 만약에 땄을 때 나의 베네핏은, 땄을 때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있으면 아무래도 명함 내밀 때 얘기하기 편하시거든요. 금융권 치고서 회계법인 근무하니까 회계법인 치고서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다 1차, 2차 시간 조금씩 끌적끌적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아, 저도 이거 했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저 이거 했었는데, 그럼 제가, 아, 이거 하셨어요. 정말 힘들죠?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정말 파워풀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랑 나랑의 요만한 커넥션이라도 줄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가면은 합격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 만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섹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어쨌든 네트워크라는 거는 내가 갈수 없는 저곳을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차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구름다리가 됐든 어쨌든 연결해 줄수 있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게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게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고요. 이널 밸류,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차가 아닌 건요, 물론 합격자 입장에서 이길 수 있지만 합격자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레벨 1, 2만 있으면요, 나의 습관이 그렇게 많이까진 변하지 않았을 거래요. 왜냐면은 2차까지만 한 1년에서 1년 반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삶이 많이 변하지 않는데, 3차까지 하면요, 이게 2년 반에서 3년, 4년 정도 대략적으로 되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내 다른 어떤 스페어 타임을 마련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게 습관, 3년이잖아요, 3년. 3년이니까 이미 그게 습관화 되어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무언가를 할때 굉장히 빨리 잘 효과적으로 나의 시간을 쓰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3년 동안 일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그 틈틈이 100명 중에 2명이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인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연습을 하는 과정, 굉장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계속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어떤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거, 사실은 그게 더 크거든요. 하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잖아요. 연애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명도 안 사귀어본 사람이랑 사귀어본 사람이랑 전혀 문제, 보는 뷰가 달라지잖아요. 결혼하신 분이랑 안 하신 분이랑, 애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전혀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시간 관리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 가치를 느끼는데, 하기 전에 조금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 가치를 느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굉장히 편해요. 이것만큼, 조금 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만큼 터프하게 나에 대해서 어떤, 나랏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거를 견뎌냈다는 거는 다음에 어떤 걸 하든 그거를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해주겠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만약에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efficiency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왕 하기로 했으면요, 빨리, 그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시간 하에서 최대의 효율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죠. 과목 구성을 보기 전에요, 일단 교재 선택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교재가요, 제일 처음에 저희는 지금 스웨저로 나간다, 스웨저 스웨저 하는데, 이 교재가 나온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기초적으로 CFA 협회에서 러닝 어 스테이트먼트라는
LOS를 매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LOS 1, 2, 3 쭉쭉쭉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를 하려면 주식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돼? 야, EPS랑 펀은 어떻게 계산해? 야, 회계에서 이런 개념은 뭐니? 라고 물어놓은 질문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지만 발표하고 원서 리스트를 알려줘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원서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발표를 해줘요.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질문 리스트를 갖고 원서를 사요. 그래서 원서에서 답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원서를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스웨저에서요. 스웨저라는 교재를 만들 카플라에서 스웨저라는 교재는 이 퀘스천이잖아. 따지고 보면 LOS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answer를 여기다가 달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든 게 그게 스웨저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따지고 보면 써머리죠. 왜 써머리라고 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원서, 써머리. 그래서 CFA 협회에서 야, 우리도 책을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커리큘럼 북이라고 해서 우리 CBCB라고 하거든요. 이 퀘스천에 대한 원서를 짜짓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answer이 아니라요. 원서, raw material을 짜짓기 해놓은 책을 CB라 그래요. 뭘 보셔야 될까요? 제가 답을 내려드리면요. 이건 당연히 이겁니다. 레벨 1, 2까지는 이거 보셔도 전혀 무방해요. 왜냐면요. 전 세계에서 75%에서 85% 정도가 스웨저를 보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셔도 합격하시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게전 세계에서 75%가 보는데 만약에 이 책을 보고서 합격을 못하면 클레임이 들어왔겠죠. 그만큼 본다는 얘기예요. 공신력도 있고요. 그래서 레벨 1, 2에서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 커버 못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유는 이게 써머리이기 때문에. 그럼 뭘 보셔야 돼요? 원서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커리큘럼 북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단 이거를 다볼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으면 이걸로 퉁치고 끝내시고 강사분들이 이거를 복사해서 나와주실 거예요.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지만 안 보셔도 돼요. 전제는. 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찾아보는 거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원서를 가는 건데, 그럴 일은 거의, 정말 거의 99%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레벨 3 가야지 이거를 조금 보고요. 2 정도에서는 정말 몇 과목에 해당돼서 보고, 저는 다 이걸로 나가요. 왜냐면 이걸로 나가도 버거우니까. 이걸로 나가도 다 커버가 되고. 그래서 공부는 이걸로 하시고요. 한국어 교재랑 영어 교재랑 또 병행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답을 말씀드리면요. 영어 교재를 보세요. 한국어 절대 보지 마세요. 이유는요. 어차피 레벨 3로 가게 되면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영어 교재로 지금부터 보는 연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레벨 3로 어차피 가게 되면은 에세이 써야 되거든요. 에세이 점수가 50점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표면상으로 에세이는 50점이에요. 영어로 에세이를 써서 50점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한국어 교재로 봐가지고 가서 영작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단 내가 한국어로 봤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가면서 직독직해하고 있을걸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한국 경제가 어려워요. 진짜로요.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커리어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어는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셔야 돼요. 영어나 중국어는 하셔야 돼요. 그럴 거면은 지금부터라도 이거 보고서 연습을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어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세요. 절대 한국어로 된 교재 보지 마세요. 왜 영어 시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토익 한국어로 공부하세요?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영어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거기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야 영어 시험을 볼거 아니에요. 토익인데 한국어기 철수가 이거 했다 이렇게 나온 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로 된책 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에서 무조건 영어로 된책 보시고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계법인 제가 지금 일한 지가 몇년 됐는지 모르겠네요. 4년 정도 된거 같네요. 올해 12월이면 4년이네요. 근데 제 밑에 때부터 들어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저는 아니에요. 제 밑에 애들이 3개국어를 하는 애들이 거의 10명이면 7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명이면 7, 8명이 3개국어 하는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영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교 마치고 들어온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그 친구들이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에서 흡수가 됐었는데 이제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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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싱가포르 찾잖아요. 찾으니까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 시민권자고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너무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적어도 그 친구랑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일은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한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건요, 적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합격증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토익 처음 봤을 때 570점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대략 그 언저리였어요. 55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회계 재무에 관련된 용어만 많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보면은, 저희 감사도 영어로 배우는데, 감사를 보면은 감사법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강사분이 한번 이렇게, 이건 이 내용이에요 하고서 읽으면은 그때 그 내용은, 그 문장은 내가 한번 해석을 했던 거니까 읽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때부터 영어로 공부하면 되거든요. 영어는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대학원 때문에 GRE 공부를 좀한 적이 있는데, GMAT나 GRE 공부는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MBA나 그다음에 대학원 갈때 영어 공부를 하는 건데, 대학교 때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단어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딕 양식의 철골 구조물, 그거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시는 분들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르네상스 미술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누드화를 그릴 때 이렇게 취하는 포즈가 있어요. 근데 그걸 취하면은 곡선이 예쁘게 나온대요. 그 포즈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외우고 있어요. 아니면 상사, 중사, 그다음 병장 이런 계급에 대한 단어를 외우고 있고, 그런 단어를 250개에서 300개씩 하루 종일 외워서 한달 동안 외워요. 그게 그 시험을 보기 위한 기초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단어에 대한 시험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거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교수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특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선생님이 맨날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지하철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 타고 오셨죠, 오늘 다? 한번 지하철을 타보셨죠? 지하철이란 거 아세요? 지하철을 탔을 때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다라면 오늘 아침에 내 앞에 앉은 사람 생각나세요? 안 나죠. 당연히 내일 또 타요. 근데 내일 내 앞에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생각을 하면 생각날 수도 있겠죠. 물론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일 갔는데 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똑같은 옷과 똑같은 가방을 들고 똑같은 색깔의 어떤 형태를 하고서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0일 보면은 익숙해지고 나중엔 그 사람이 점이 있는지 안경 썼는지 디테일하게 기억나겠죠? 언어는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요. 한번 보면 절대 기억 안 나요.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봐가지고 해석 안 됐나? 영어 못,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번 봤는데 어떻게 기억나? 한번 봤는데 기억나면 그 사람은 천재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봤는데 당연히 안 되니까 두세 번 보고 그 과정을 강사들이 연결시켜주는 거죠.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계속 영어로 읽으면 그 문장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내가 봤던 문장이니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글로 보면 그 과정이 전혀 없이 시험장에 가서 직독직해를 연습하고 있을 텐데 뭐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영어는 분명히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1차 합격점 아세요? 70점, 맞아요. 상위 1%에 70점대 70%죠. 70%를 합격점으로 줘요. 그러니까 상위 1%가 100점을 맞으면은 70점이 합격점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 1%가 90점을 맞으면은 상위 1%가 63점이에요. 그렇죠. 70점이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위 1%가요. 레벨 1이다 보니까 70점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70점 위로 올라가야 합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들은요, 레벨 1, 2는 에세이 없이 삼지선다형이에요. 그러면은 세 문제당 하나꼴로는요, 1번으로 그냥 쫙 찍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33점은 먹고 들어가죠. 몇 점만 더 맞으면 돼요? 37점만 더 맞으면 돼요. 37점이라는 숫자는요,
두 문제당 한 문제꼴로 내가 풀기만 하면 맞는 점수예요. 합격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격 퍼센트랑 다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관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이건 자기관리의 싸움이에요. 제가 내용 어렵다는 말씀 하나도 안 드렸잖아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관리의 문제고 그만큼 자기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서 이 내용들을 열 과목이잖아요. 분량은 많아요. 미국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끝까지 판단을 하겠어 라고 하는 한국식의 상대평가가 아니라요. 네가 이 정도 알면은 그냥 그래 너 이거 아는구나 라고 붙여주는 절대평가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거 7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70점이잖아요. 70점. 수, 우, 미, 미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 미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를 못 만다는 건 그만큼 자기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초점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공부 방법론적으로 갔을 때는 깊게 파는 공부가 아니라요. 열 과목이잖아요. 이 열 과목을 내가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과목들을 단기간에 본다는 생각으로 얇고 그죠? 넓게 다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한 과목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유는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깊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이렇게 어렵게 하잖아. 정말 특이한 거 되지 않아요. 이런 건 물어봐야지. 네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틀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한 과목도 버리지 말고 얇고 넓고 얇게, 얇고 넓게죠. 얇고 넓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내가 한 과목을 포기하는 순간 그건 찍어야 돼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반이라도 훑어보면은 일단 하나는 제끼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50%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공부하면은 그만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얇고 그 다음에 넓게 한 과목도 버리지 말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시면 좋아요. 이유는요. 스터디를 잘 운영을 해주시는 학원을 가면 그래서 좋아요. 저는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못했거든요. 되게 아쉬워요. 합격자 모임을 가면 저만 왕따처럼 혼자 앉아있어요. 혼자 공부해서.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기관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쟤도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혼자 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커리어를 쌓아 나갈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언제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비전 아래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타임프레임이잖아요. 더군다나 한 날만 바라보면서 똑같은 비전으로 언제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혼자서 얘 설명만 듣고서 강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잘 하시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강의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강의를 시험 전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급하니까 강의를 시험 전날 보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오디션 프로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내가 전날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서 아 저렇게 부르면 되는구나 라고 내가 다음날 똑같이 부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지성 축구 경기를 봐요. 그리고 박지성처럼 저렇게 내일 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내일 공을 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죠? 내가 연습을 하고 내 몸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사는요 여러분들을 그냥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드리는 역할만 해주는 거지 공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면서도 공부는 분명히 혼자 하는 거고 그 혼자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2, 3년 후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수업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 마지막으로 학원 고르는 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무래도 학원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학원 고르는 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를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많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학원 고르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스웨즈로 하시는 데는 물론 이게 다 뭉쳐지면 저희 학원이겠죠. 근데 그래도 뻔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스웨저 하는 학원을 스웨저를 쓰는 학원을 고르세요. 아니면 적어도 영어 교재를 쓰는 학원을 고르세요. 이유는요.
써머리랑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글 써머리를 해주는 학원이랑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글 써머리 받으면 좋아요. 근데 적어도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용을 공부할 땐 적어도 영어로 하셔야 돼요. 왜? 시험이 영어니까. 그리고 레벨 3할 거면요. 레벨 3할 거면 어차피 영어로 시험 보니까 같은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가장 오래된 기관이래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1999년도부터 강의를 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학원이 난립하면서 가장 제가 불만인 게 가격 덤핑을 쳐요. 근데 전 이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버드의 젠 램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어보면요. HBS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그 교수가 하는 수업이 있는데, 들어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든 프라이스 컴페티션, 가격 경쟁은 가장 마지막까지 해선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가격 경쟁이 너무나 심해지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선업. 우리 3사가 1위거든요. 삼성이랑 현대랑 대우가 1위예요. 그런데 적자예요. 아시죠? 왜 적자인지?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하다가 왜? 내가 못딸 거면은 너도 못 따게 해야지라고 해서 저가 수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느 정도냐면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1년에 감사비 얼마 낼것 같으세요? 참고로 GE가 KPMG에 내는 1년에 감사비가 1200억이에요. 소니 많이 가잖아요. 소니가 냈던 감사비가 160억입니다. AIG가 내는 감사비가 1300억이에요. 삼성전자잖아요. 200조 원의 매출액을 내는 삼성전자. 한해 순이익이 23조 원이 나는, 영업이익 25조 원이 나는 삼성전자. 감사비 얼마 될까요? 얼마 될것 같으세요? 네? 20억. 정확해요. 37억 내요. GE가 1200억을 냈는데 삼성전자가 감사비로 37억 원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감사 재무제표를 보고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 나죠? 감사인들 막 쓰레기, 니들 어떻게 감사인들 회계 보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사 피가 40배가 차이가 나는데 뭘 기대해요? 그러잖아요. 가격 경쟁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회계사들 죽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감사 시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저가 주고 똑같은 퀄리티를 내야 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죽어나가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은 어떠한 경우에든 가장 최하위로 밀어놔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너라도 죽이고 죽자는 심정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지금 물을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의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난립한 업체들이 들어는 와야 되겠고, 가격은 다운시켜야 되겠고, 가격이 다운된다는 건 그만큼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강사 정말 두세 명, 세네 명 정도로 모든 강의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저희는 백업 강사들이 지금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강사 10명에 백업 강사가 한 명씩 더 계셔가지고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은 지금 4명, 5명이서 모든 강의를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저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레벨 2, 레벨 3는 심지어는 강의를 못해서 레벨 1만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레벨 2, 3까지 올라갈 거면 어차피 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나을 거고,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레벨 2, 3가 런칭이 안돼 있다면 그만큼 그 학원이라든가 강사의 자질에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나에 대한 투자잖아요. 본인에 대한 투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에 대한 투자인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는 뭐 본인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지만,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굉장히 길었네요. 노력과 행복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과 노력에 대해서요. 제가 수험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요. 본인이 행복해지려면은 둘다 버리던가 둘다 가져가던가 해야 돼요. 본인이 욕심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걔는 평생 불행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본인이 노력을 안할 거면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본인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려면 차라리 노력하는 편이 좀더 나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욕심이 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커리어에 대해서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들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됐다 하면 그때 시작하세요.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본인한테 행복한 지름길이고요. 아니면은 깨끗이 적는 게 편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질문 받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질문하는 거 해서 예, 제가 질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주세요. 편하게 질문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배들 중에서도 말씀하세요. 네. 아예 비전공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레벨1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이거라서 그런데 다른 과목들이랑 연계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FRE는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은 회계를 알아야지, 회계를 알아야지 기업에 대한 주식 밸류에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계를, 아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비전공자가 어떤 학습 방법을 하느냐였어요. 회계를 알아야지 기업 입장에서 M&A를 할 건지,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부를 매각할 건지, 신사업을 진출을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알아야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는 먼저 해요. 그리고 경제학은요, 이거는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시 과목 정도는 거시 경제랑 미시 경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옵셔널이에요. 그 다음에 통계 과목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FRE랑 퀀트는요 레벨 1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퀀트가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규분포 배우잖아요. 정규분포 배우죠. 그래서 뭐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면서 막 Z의 알파 2분의 1값 해가지고 90 신뢰 구간 99% 95% 90%일 때 Z 알파값 얼마라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 F 테스트, 그 다음에 T 테스트 나오는데 그 전까지 그냥 여기 Z 테스트 일반적인 가설 검정까지가 레벨 1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레벨 2에서 이제 F 테스트랑 T 테스트랑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통계는 이 정도니까 하시면 좋고요. FRE는 어차피 하셔야 돼요. 레벨 2가면 이게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솔직히 선택이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파생이든 대체상품이든 아니면은 재무관리나 포트폴리오나 에틱이나, 에틱에 관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건요, 요 에쿼티랑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랑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하면 좋아요. 이유는 세 과목이 연동이 돼요.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개별적인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한 의사판단이고 이거는 기업체의 윗단 C레벨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주식을 살 때에 대한 의사판단을 할 때 이 믹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연동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은데 굳이 이 중에서도 순서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 이거는 순서는 의미는 없는데, 굳이 의미 없는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포트폴리오를 먼저 하시고 에코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무래도 조금 더 딥다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제너럴한 내용이고 조금 더 제너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고 저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전공자건 전공자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시면 돼요. 회계랑 네. 경제학 같은 경우 난이도가 학부 정도 수준인가요? 회계랑 경제학의 난이도는요, 레벨 1의 회계는 텍스, 혹시 중급 회계에서 하나요? 세금, 이연법인세, 중급 회계에서 안 다루나요? 이연법인세까지 다뤄요. 고급 회계 초반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FRE에서 다루는 게 제가 구체적인 그 속속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는데 일단 뭐 당연히 재무제표 BS에서 있는 자산과 부채와 에쿼티 섹션에 있는 거를 다 배우는데 크게 따져서 요
섹션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텍스 부분에 대한 것까지만 조금 더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면요, 레벨 2가 이제 고급 회계에서 합병 재무제표 배우잖아요. 그래서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면 꼭지가 3개 정도가 있는데, 크게 한 꼭지가 합병 재무제표. 그래서 기업 간에 내가 자회사가 있게 되면 이 재무제표로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합병 재무제표 배울 거고, 해외 자회사가 있을 경우에 커런시 컨버전 하는 거. 그래서 그 환율 바꿔 가지고 여기다가 물고 들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레벨 2에서 가장 큰 토픽, 그 펜션이라고 하시나요?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한 3, 4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라이어빌리티 섹션에서 펜션 물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보험계리사 그때부터 위상이 높아졌죠. 그래서 펜션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물고 들어와서 레벨 1 과정만 놓고 보면 사실은 중급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 텍스만 빼고는, 텍스 빼고 중급팩이랑 똑같고,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고급 회계에서 합병 재무제표, 펜션, 커런시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예, 그런 것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재무제표는요, 회계사들이 배우는 재무제표랑은 또 다른 게, 재무랑 회계랑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거는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치고 들어갔을 때 과거를 보는 게 회계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게 재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치고 들어갔을 때 과거에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여줄지가 재무회계고, 맞게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게 감사고, 그 다음 기업이 영업활동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택세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재무라는 거는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지 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쪽은 또 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재무 입장에서 회계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읽어낼지에 대한 거예요. 읽어낸다는 거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조금 더 딥다운하게 들어가면은 1년에 망할 회사인지 10년에 망할 회사인지, 지금까지 영업은 잘해왔는지 수익성은 잘나는지 안전성은 어떤지, 이 회사가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재고자산 잘 돌고 있는지, 공장이 투자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등등에 대한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셨죠? 회계 과목이랑 경제학이요. 경제학은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거 미시거시 경제, 인트로덕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로덕션 to macroeconomics, 그다음 microeconomics, 거시경제, 미시경제, 초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많이 딥다운하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제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레벨 2에서는. 그래서 레벨 1 정도에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아마 학부 때 하셨으면은 그것만으로는 솔직히 되게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미시거시, 제가 한국 회계 강의로 미시거시 경제를 공부를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정말 제너럴한 점에서 정말 제너럴하게 붙어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거시 경제, 미시 경제 같은 경우는. 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요, 스웨저 문제만 풀고 들어가셔도요, 전혀 무방하게 다 푸실 수 있어요. 스웨저 문제만이라도 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웨저 문제만이라도 다 풀고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돼요. 스웨저 문제만 푸셔도 돼요. 레벨 1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프리 과정도 필요하다고요? 프리 과정은요, 사실 저도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안 들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 과목 정도는 프리를 듣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회계는 시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규 과정에서. 그래서 프리 과목을 들으시라고 강사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과목 몰라도 회계 과목 정도는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요, 회계가 실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시험이 잡다한 게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회계에서 잡다한 걸 내다 보니까, 잡다한 걸 내면은 강사 입장에서는요, 요만큼인데 여기에서 잡다한 게 나와도 여기 주변을 다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풀이 들으면요 아마 기초부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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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부하고 싶으신 네. 일단 개인으로 해오신 게 있으신가요? 네, 미래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 미래 계획이니까.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회계법인 들어갈 때까지 이력서를 그때 170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특히 국내사에 대한 글래슬링이 어마어마해요. 그 학위에 대한. 하게 된 글래슬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내사는 솔직히 거의 다 서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면접 본 데가 진짜 손가락에 꼽고 그런데 반면에 외사는 심심치 않게 붙었는데 외사에 그 취업을 한다는 건요. 그리고 더구나 제가 좋은 부서를 썼겠죠. 당연히 좋은 부서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 좋은 부서로 들어가는 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벽도 되게 컸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 또는 좋은 학위를 가지고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서 인턴을 하다가 그 포지션으로 오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당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바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티어를 낮춰가지고 커리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어쨌든 국내사에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밑에서 있을 때 두 번 오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갈 때 그때도 국내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뽑는 거랑 국내사는 인사과랑 부서랑 힘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인 문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왜냐면 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차지나 아니면 매니저가 뽑는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국내사는 그건 아니에요. 특채잖아요. 공채 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이슈가 발생해요. 왜 공채 말고 특채로 이 아이를 뽑아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왜 공채로 들어오라 그래. 공채로 들어오라 그럼 공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뭐 인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또 다른 스크리닝이 걸러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때 일단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나중에 커리어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제가 그냥 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여기서 지금 다 허락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해준 직장이 물론 허락을 해주고 오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퍼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외사에도 허락을 해줄 테니까 오라는 오퍼도 받았었고 국내사의 국내 대기업 중에서 헤드 오피스 그러니까 전략이죠. 지주사의 헤드의 전략에서도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그냥 저 여기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었고요. 미래 계획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질문 아닌데 끝나고 개인적인 당연히요. 네. 그런데 왜 레벨 2까지 만다고 취업 지원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레벨 2였어요. 레벨 3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제가 졸업과 동시에 레벨 3를 봤는데 레벨 3가 떨어졌어요. 졸업과 동시에 그럼 이해되죠? 그럼 취업을 해서 레벨 3를 본 거니까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땐 레벨 2까지였었죠. 네. 저 근데 제가 회계팀 가는 게 꿈인데요. 네. 근데 CFA로 옮겨다 보니까 원가나 세무 이런 거 안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계팀을 목적으로 CFA를 선택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회계팀을 가려고 CFA를 선택하는 건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회계팀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요? 회계팀에서 재무팀으로 갈 거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회계팀에서만 있을 거면요, 그건 회계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커리어를 쓸 거예요. 그럼 그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회계팀에서만 있을 건 필요가 없고요. 그럼 회계팀에 있을 거면 사실은 회계 전공해가지고 그냥 회계사라도 AICPA라도 해가지고 그냥 취직하는 게 사실 제일 무방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커리어를 생각하더라도. 네. 최종 합격 평균 연령 거기 평균 연령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 게 페이지 27페이지 보세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도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커리어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드셔서 따시면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 나이대를 보시면요. 30세 이전이
18%나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사실은 31세에서 35세잖아요. 두 개 합치면은 얼추 50%대. 얼추 50%. 얼추 50%. 45%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36살에서 40세까지를 합치면 50%가 넘어가죠.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 네. 정규 과정은 12월 합격자 과정이 있고요. 6월 합격자 과정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되겠지만요. 지금 12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 혹시? 12월달 시험은요. 굉장히 빨리 지금 준비를 스타트를 하셔야 되고 6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 6월달은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12월달은 문제가 뭐냐면요. 12월달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의 의사판단을 하세요. 이건 본인의 결정이니까. 지금 2015년이고요. 16년이고요. 2018년이죠. 12월까지 시험을 본다는 거는 이때 레벨 1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 레벨 2를 보고 요때 6월에 레벨 3를 봐서 지금 요때니까 이렇게 하면 1년이죠. 2년이죠. 내가 2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남들과 다르게 2년 반인가요? 제가 잘못을 6월달 이게 6월이죠. 12월, 6월, 12월, 6월. 그렇죠. 1년, 2년, 2년 안에 시험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아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스케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보세요. 이때 12월에 시험을 보면은요. 시험 날짜가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문제인데 1월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사실 무방해. 1월 말에 나와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사실적으로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 3, 4, 5월 120일인데 2월 달은 더군다나 날씨도 적죠. 그리고 구정 껴있고요. 3, 4, 5월 달은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계절이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6월 달부터 지금 7월이죠. 어쨌든 간에 요 정도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1차를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만에 2차를 합격을 하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솔직히 직장인들 입장에서 가능은 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스케줄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4개월 만에 이걸 합격을 한다는 건요. 왜 그러냐면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날짜가 한 120일 정도 되잖아요. 4, 3, 그죠? 120일 정도 되죠. 120일 정도 되고 이게 몇 주 정도 되냐라고 따져보면은 365일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1년에 52주니까요.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한 6, 7, 8, 8, 한 18주 정도 되나요? 맞나요? 한 18주 정도가 되는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120일 정도의 수험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3분의 1이니까요. 1년에 52주거든요. 그러면은 주수로 따지면은 18주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수험기간이 18주입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6일이에요. 맞죠? 36일,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2, 3, 4, 5월달에 토요일날, 일요일만 따져보면 36일이란 얘기예요. 학생들은 물론 얘기가 다르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36일 동안 내가 10과목에 대한 강의를 다 듣고요. 그 다음에 10과목에 대한 복습을 적어도 2회독이나 3회독 이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6일 동안요. 내가 하루에 10시간 낸다라고 가정해보세요. 네트로, 그로스 말고 네트로 10시간 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360시간이죠. 360시간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강의 시간이 190시간이에요.
200까지 하면 거의 200시간 되거든요. 그럼 150시간 강의 듣고 나머지 210시간 동안 물론 복습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요, 150시간 강의 들으면요, 1회독 하는데 한 150시간 정도 걸려요. 제 경험상이에요. 그 다음 2회독 하는데 반 정도, 한 75시간. 그 다음 3회독 하는데 한 30시간. 대략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걸리거든요. 360시간 정도 안에 끝내려면요, 이 시간 안에 굉장히 타이트한 주말을 보내야 되고 평일 때도 하셔야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구성이라든가 그 모든 연례 행사들 다 제끼고 토요일, 일요일날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능할까 말까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달, 8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3개월이면요, 7, 8, 8월달, 9월달, 10월달, 8, 9, 10, 8월달 갔죠. 9월, 10월, 11월 할 수 있어요. 학생분들은 90일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학생인데 하셔야죠. 근데 하셨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고 나서 1월 말에 결과 나오는 거를 보고 시작하지 말고요. 12월 달 첫째 주에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다음날부터 2차를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은 12월 달, 1월 달, 2, 3, 4, 5월 달이니까 6개월 남잖아요. 이러면은 어느 정도 피서빌리티가 올라가죠. 그런데 결과 확인하고 한다? 결과 나왔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좀 들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약에 본인이 6월 달에 끝내고 내가 이런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12월 첫째 주에 보시고 바로 땅에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저 스케줄이 가능해요. 그래서 12월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6월달에 보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 6월달까지 천천히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6월달에 보시는 분들도 1년이잖아요. 1년이니까 1년 동안 하고 아마 합격을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1년이니까. 합격했을 때 6월달부터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8월 말에 결과 나오거든요. 8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2차 미리 열어달라면 열어줘요. 학원에서 작년 강의들. 그래서 열어서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개인적인 건데 그 아까 26회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네. 홍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테이프가 훨씬 많은데 그게 금융강국이라서 그래요. 홍콩, 싱가포르. 홍콩으로서 이미 그 자리가 포함한 게 있는 거 아니면 본인이 지금 커리어를 쌓고 홍콩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어요. 이유는요, 지금 현재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취업하는 애들의 면면을 굳이 살펴보면은, 일단 언어적으로 중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국어를 해야 돼요. 3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밀려서 한국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자존심상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정착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석사라든가 MBA를 나오고서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실제로 싱가포르, 나 영어를 잘하니까 싱가포르 쪽이나 아니면은 중국어를 하면 홍콩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한국에서 가게 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냐면요, 바로 가면 좋아요. 바로 원서를 내가지고 가면은 너무나 좋은 케이스인데 그런 게 힘드니까 한국에서 홍콩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글로벌 펌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글로벌 원 펌을 들어가서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비슷한 펑션, 본인 지금 하고 있는 펑션으로 이력서를 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고요. 바로 건너뛰는 거는 본인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쌓아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번에 지방 사립대 나와가지고요, CFA 뭐 혹시 증권사 리서치 부서나 아니면 IB 쪽으로 가는? 그거는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게 안 된다고는 말은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죠. 안 된다고는 말은 못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그래요.
근데 친구들 중에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핏이 맞고 본인이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단기간에 안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야지 그 계단을 밟아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시려면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좌절이 되게 많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하실 수 있어요. 혹시 AICP랑 같이 준비하면 시너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있을 수 있냐면요. AICPA는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과목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이 회계 과목이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그다음 정부 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급 회계, 고급 회계를 안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쪽의 회계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거랑 전혀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FRA 비중이 레벨 1 기준으로 이게 몇 프로나 되죠? 잠시만 제가 좀 정확히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세요? 몇 프로나 되시는지? 20% 레벨 1에서요. 46페이지 보면 거기 과목별 비중 나오거든요. 이게 레벨 1에서 20%라고 하면요. 이거 레벨 2에서도 20%거든요. 굉장히 크죠. 10과목 중에서 원래 10% 10%씩인데 다른 과목 2배 되는 비중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저거를 제끼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 다 맞을 수 있으면 나머지 80점 중에서 아시잖아요. 3분의 1 타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맞물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CFA 레벨 1을 하고 회계사를 따고 CFA 레벨 2를 하고 레벨 3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 CPA를 하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1을 하고 CPA를 하고 레벨 2, 레벨 3를 해도 되고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그 회계 과목을 하기 전에 적어도 CPA에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그게 페레라 그래요. Financial 뭔지 모르겠네요. FARE라고 하거든요. 그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많이 돼요. 저는 이 차는 되게 쉬웠어요. 회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하면요. 거기에서 연관되는 에코티라든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든가 이런 쪽도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쉽죠. 네. 비슷해요. 비슷하죠. 3가 시간이 좀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네. 3는 조금 짧아지는데 2는 오히려 한 미국의 시간도 많다고 보시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요. 네. 네, 그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